자, 돌려놓고 출근해 보니까 이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오후 3시 27분부터 시작, 아니구나. 오후 3시 7분부터 시작해서, 그지? 그래가지고 오후 5시 38분? 그러니까 2시간 30분 걸린 건가? 뭐, 모르겠어. 2시간 30분? 2시간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9,000개 정도의 단어를, 10,000개 정도의 단어, 9,000개구나. 9,000개 정도의 단어를 이제 가지고 왔어. 그지? 이 단어의 뜻을 뭐 가지고 저쪽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이거는 1만 개의 파일이 관리하기가 편하냐. 왜냐하면 아빠 때는 파일이 한 1,000개만 넘어도 폴더에서 막 컴퓨터가 막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요새는 안 그러네. 요새는 나름 뭐 괜찮네. 근데 많은 건 사실이다. 그지? 지금 마우스를 갑자기 아래로 확 내리면 얘가 잘못 따라와. 잘못 따라오는 걸볼수 있고, 보통 아이콘, 큰 아이콘, 뭐 이런 식으로 옮기면 얘가 그때그때 반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아빠 볼땐큰 아이콘으로 눌렀는데 이제 바뀐 거지. 그지? 뿅뿅뿅, 뿅뿅뿅, 뿅뿅뿅뿅뿅. 아이콘 바뀌는 속도가 느린 거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확 내리면은 아이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지금. 그치? 이 폴더 브라우징, 그러니까 파일 리스트를 이 리스트 뷰 객체에다가 넣는 게 엄청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야. 이게 엄청 빠른 거야. 되게 느려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면 이게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마이크로소프트사 개발자들이 엄청 잘 만들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이게 레지스트리에 가서 이 확장자랑 관련된 아이콘을 뽑아와서 그 아이콘 하나하나 다 그리는 거야. 그게 빠를래야 빠를 수가 없어. 그걸 빠르게 하려면 뭐 별의별 기술을 다 써야 돼. 별의별 기술을 다 써야 된다. 자, 시간. 만 개로 해놓고 보니까, 페이지업. 뭐 이렇게 쭉 누르면, 느려. 느리다. 느린 걸볼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보면 여기 지금 이 프로레스 바가 움직이는 게 아이콘 리스트들을 쫙 뽑아오는 거야. 이미지들을. 그래가지고 다시 새로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아무리 컴퓨터가 빨라졌다 하더라도 만 개의 데이터는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A는 A끼리 뭐 이런 식으로 모을 거냐?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다시 여기 이 폴더에 가볼게. 이거를 좀 크게 하면은 글자가 커지나? 글자를 좀 크게 속성. 자, 여기에서 짠 텍스트. 자, A로 시작하는 게몇 개인지 한번 보자. 뿅. A로 시작하는 게약 706개밖에 안 돼? B 500개, C 1000개, D, 뭐 S. S는 800개, 그지? 로 시작하는 거는 500개. 한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C, D, E, F. 1,000개 안팎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G, H. 제일 많았던 게 1,000개였어, 아까. 그지? 야, K가 80개밖에 안 돼?
알파벳 순으로 넣는 걸로 하지 뭐. 그리고 이게 어떤 그 폴더의 구조가 뎁스가 깊다고 해서 디게 A 그리고 A를 들어갔더니 AA가 있고 AA서부터 AZ까지 있더라. 이렇게 만든다 해서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뎁스가 아무리 깊어도 최종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폴더의 파일 개수 그리고 디렉토리 개수가 중요하지 이 뎁스가 깊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패스명이 길이가 제한이 있긴 있는데 패스명이 윈도우 시스템 패스 길이가 이게 몇이었더라? 긴 파일 기본 경로 길이 제한 256개? 이게 하나의 노드가 256이야? 아니면 전체가 256이야? 전체가 256일 리는 없지? 그지? 해보죠. 자, 여기서 새 폴더 만들기. 자, 0, 1, 2, 3, 4, 5, 6, 7, 8, 9, 10. 그지? 10개지.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엔터. 이게 100글자짜리 폴더야.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더 이상 안 간다. 더 이상 안 가. 여기서 끝이네. 256개가 끝인가 본데? 컨트롤 C. 보면 글자 개수가 147개인데? 146개. 146개. 자, 이것이 지금 저기 때문에 그런 건가? 여기에다 한번 만들어 보지. C 드라이브 루트. 전체 포함 256 글자인가? 자, 여기서. 안 돼, 더 이상. 되나? 끝까지 가봤어. 컨트롤 V. 아, 이번엔 244개까지 가네. 아, 그러면 저기야, 이거. 저기란 얘긴데? 전체 경로가 256인데? 그런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만들어져 있지? 그지? 자, 이거를 컨트롤 X 해서 내가 폴더명이 좀긴 곳으로 가볼게. 그지? 자,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대상 폴더 너무 깁니다. 아, 그렇지. C 드라이브에는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루트에는. 서브 폴더로 내려가니까 문제가 되네. 길이가 길다고. 그지? 그러니까 무한정 내려가면 안 된다니, 뎁스가. AA서부터 AZ, 이게 아니라 AAAAA부터 AZZZZZZ까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네. 그리고 이 폴더나 파일명을 지을 때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휴대폰으로 넣어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 휴대폰 폴더명 파일명하고 윈도우 시스템 폴더명 파일명하고 다를 수가 있어. 제한이. 그지? 그게 아이폰이냐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이냐 아니면 뭐 태블릿이냐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뭐 AAAAAZ 뭐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우리는 A는 A끼리 그다음에 B는 B끼리 정도까지만 묶도록 하자. 얘 뭐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1만 개 가지고는 좀 많다. 그지? 1만 개.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1만 개 이상일 수도 있고, 의학용어. 이 프로그램은 의학용어 같은 걸로도 쓸수 있지 않나? 의학사전. 왜냐면 의학사전 같은 경우도 23만 개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나눠야 될 거야, 아마. 의학용어가 저렇게 많았어? 옥스퍼드 사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어 수가 한 30만 건이래. 옥스퍼드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감안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USB 메모리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여기에 프로그램도 들어있고 사전도 다 들어있어가지고 네가 학원이든 집이든 네 노트북이든 뭐 일반 컴퓨터든 어디든 가서 푹 꼽고 공부하고 푹 빼고 그렇게 해야 돼. 그 개념으로 가야 돼. 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동기화하고 뭐 업로드 하는데 아빠 뭐 서버가 뭐 맛이 갔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럼 정신없는 거야 이제. USB 하나 딱 가지고 포터블 하나 가지고 딱 실행 설치고 뭐가 없다. 그냥 딱 끼고 공부하고 푹 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마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걱정이 좀 되기도 해. 자, 그래서 자, 이제 실제로 해봤다. 실제로 해봤더니 우리가 만 건. 단어 1만 개 정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알파벳별로 시작 글자. 시작 글자 한 개로 나눠야 하는 건 분명하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을 하는 것은 이거 띄는 거냐? 이것을 글자 하나, 즉 A, B, C, D로 할지 아니면 AA부터 AZ 그리고 BA부터 BZ 로 할지는 현재 고민 중이다. 그지? 요약을 하자면, 자, 파일 시스템 설계. 우리 암기왕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것은 단순히 세이브가 아니야. 인서트, 새로 만드는 거, 업데이트, 수정하는 거. 델리트,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서치, 검색하는 거, 이 모든 네 가지가 짝짝 들어맞아야지 돼. 자, 고민을 좀 해보겠어. 아침에 커피도 한잔하고, 즐거운 하루하루야. 뭔가를 이렇게 같이 만들고 공유를 할수 있다는 거는 좋은 추억이 될 거야. 네가 이제 좀만 더 크면 이제 다 아빠 품에 있을 여럿은 안 돼. 네 혼자 뭘할 여럿이.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네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아빠랑 뭔가 공유를 한다는 건 좋은 거야. 커서도 해도 좋아. 근데 아마도 네가 날 필요로 하지를 않는다. 자, 어쨌든 커피 한잔 하고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보고 해보겠어. 자, 실험 결과. 이번 시간에 실험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